졸업 후 미국 뉴욕 맨하탄 음대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냥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보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까라는 질문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면 정식 석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내가 미래에 어떤 무대에 서게 될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석사 졸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결정은 내리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던 저에게 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야겠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게 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딕션 수업이 있는데 그 딕션을 현지 출신 선생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유학하는 곳은 미국이고 내가 쓰는 언어는 영어지만 뭐 예를 들어 나를 가르쳐주는 내 수업을 담당하는 독일어 딕션 선생님은 독일인이신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아,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아, 더 이상 그런 겉핥기식 공부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 나온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을 나와보니 실제로 그랬어요. 모든 딕션 선생님들이 전부 현지인 출신은 아니셨지만 현지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실제로 프로 성악가 분들과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어떻게 딕션을 실질적으로 노래에 잘 녹여내느냐, 어떻게 적응시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때 배웠던 것들은 지금도 저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되었어요. 지금도 제가 새로운 곡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그때 배웠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 체계적인, 정말 실질적인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수업,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 맨하탄에 살면서 유학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모든 분들이 아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이 맨하탄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자주 접할 수 있고요. 또 정말 좋은 것은 맨하탄 음대 학생증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홈페이지에 학생 등록을 한다면 정말 저렴한 학생가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작품을 미리 예매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또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오페라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학생증으로 로그인을 한다면 무료로 모든 작품을 다 관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은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작품을 보고 정말 좋은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방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끄럽지만 토플 학원을 4개월 정도밖에 못 다녔는데 물론 원하는 점수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토플 점수가 낮거나 없을 경우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체 시험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합격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인터뷰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래 점수가 충분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족되는 토플 점수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학교 자체 영어 시험과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입학을
생각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게 사실 좋은 입시 전략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입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 토플 점수 없는 게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토플 점수를 안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입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대비하더라도 사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국 입시도 그렇듯이 어디든지 입시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어이없는 곳에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평소에 영어를 잘하고 정말 자신이 있었던 사람도 그날의 상황이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인터뷰를 망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준비란 준비는 다 하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플 점수가 충족이 되었어도 라이브 오디션을 오게 되신다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시험과 인터뷰는 무조건 봐야 하는 거니까 또 인터뷰 준비 따로 잘 해오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공부하고 배운 것을 문제로 풀어내는 거하고 실제로 외국인하고 처음 보는 오늘 처음 보는 외국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면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석사 과정은 대부분 비슷해요. 주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미를 포함한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준비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가곡 네 곡, 아리아 한 곡에서 두 곡, 오라토리오 한 곡 이 정도가 일반적인 레파토리인데요. 사실 곡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하지만 몇 곡 없다고 생각해서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것보다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언어별로 이 곡 저 곡 불러보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레파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화려한 곡을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나만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언제든지 컨디션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또 미국 입시의 첫 단계는 영상 오디션인데요. 녹화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신 그 레파토리들을. 녹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함이 요구되는 작업이라서 손동작 같은 몸의 움직임이나 눈동자 움직임 이런 아주 작은 요소들이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음악의 흐름을 깨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상을 안 찍어 보신 분들이라면 꼭 거울 보고 연습하시고 또 연습할 때 셀프 카메라로 연습하는 내 모습을 찍어서 아 지금 나는 어떤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입시는 와 소리 좋다 기가 막히네 이러고 합격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맨하탄 음대의 경우도 입학 후에 그 당시 내 실기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점수표의 요소들이 소리나 발성 당연히 들어가지만 무대에서 얼마나 표현하는가 얼마나 내가 부른 노래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수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